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돼요. 아주 쉽죠? 아니요. 도저히 따라 그릴 수 없는 그림을 뚝딱 그리면서 참 쉽죠? 라며 우리를 기만했던 화가 밤로스. 그러나 우린 그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림을 그릴 때 그의 표정을 보면 그가 그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은 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유튜브 댓글로 밤로스가 그린 수많은 그림들은 어디에 있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밤로스 컴퍼니에 문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을 보고 살짝 겜동.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밤로스는 생전에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1989년 그는 이런 말을 했었다. 밤로스의 말처럼 그의 그림은 마술 같았다. 그가 캔버스에 붓질을 하면 그의 상상은 금세 현실이 됐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생겼어요. 다리 아래에는 큰 물고기의 집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밤로스가 그린 그 수많은 그림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린 밤로스 컴퍼니에 메일을 보냈고 다음날 이런 답변을 받았다. 밤로스 컴퍼니에선 여태까지 밤로스의 그림을 단 한 점도 팔지 않았다고 했다. 아니, 애초에 그림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단다. 만약 시중에 밤로스의 그림이라며 팔리는 게 있다면 그건 전부 가짜다. 그림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밤로스 컴퍼니는 이렇게 설명했다. 밤로스가 그림을 그린 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그림 그리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거다. 나도 그 행복 언젠간 느낄 수 있겠지? 이건 대부분 몰랐을 텐데 밤로스는 그림을 그립시다 촬영 당시 같은 그림을 3번씩 그렸다고 한다. 방송 시작 전에 하나, 방송을 하면서 하나, 방송이 끝난 뒤 하나. 잘 그렸다고 생각되면 한 켠에 북이라고 썼고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엔 TV라고 적었다. 나머지 하나엔 코알스키라고 적었는데 코알스키가 누구냐면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partner and longtime friend Annette Kowalski. Annette, welcome to the show. Thanks. 이 사람이 아네트 코왈스키. 밤로스를 처음 발굴한 사람이다. 밤로스의 그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인 아네트는 밤로스의 작품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다. He wanted no sign of people. I don't know why he didn't like people, I guess. He touched that tree one time, one stroke. The clouds are not Barbara's clouds. Has been labored over. 공들인 티가 나면 밤로스의 그림이 아니라는 설명은 그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거다. 나도 공안 들이고 그림을 그리면 밤로스처럼. 현재 밤로스 컴퍼니는 아네트의 딸 존 코알스키가 운영하고 있고 밤로스의 그림은 여기서 보관 중이다. 존이 뉴욕타임즈와 했던 인터뷰 영상을 보면 공을 들이지 않는다는 밤로스의 철학은 존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듯 했다. We got them safe in a room, packed away. God, climate controlled. Definitely not white glove service. 밤로스는 1995년 52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그중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아내를 하늘나라에 보낸 뒤 그림을 그리며 했던 말이다. 어둠을 그리려면 빛을 그려야 하지요.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하고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이 그림 속에서 반복됩니다. 빛 안에서 빛을 그리면 아무것도 없지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그려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꼭 인생 같지요. 슬플 때가 있어야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좋은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김정은은 어디에 있는지, 전문기관에선 북한 지도자를 어떻게 추적하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